준현 씨. 빨리 오세요. 멋있네,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고 윤비가 오는데 설레더라고요, 그런 기분들이. 설렌데, 아유. 준현 씨가 기다리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좀, 네, 몽글몽글했어요. 처음과 끝이 너네. 뭔가 애틋한 건가? 애증인가? 첫 상대이자 마지막. 뭔가 그런 의미가 있는? 너무 아쉽다. 너무 너무 아쉬워. 너무너무 아쉽다. 이렇게 빨리 한 7일만 더 달라 그럴까? 그러니까. 근데 7일만 더 주면 안 되는 말 되게 간절하게 들린다. 부담은 주기 싫지만 마지막 기회는 그래도 최대한 최선을 다하는구나. 나도 사실 진짜 고민했거든. 준현이를 불러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진짜 많이 잘했어. 했어. 아니 진짜 어제 너무 고마웠어. 너가 너의 위로가 가장 컸어. 그셋 중에 다 위로해줬잖아. 근데 사실 그 중에서는 준현이의 위로가 가장 컸다고 그랬거든. 너를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알아가고 싶고, 또 내가 선택이 못 되더라도 윤비가 조금 더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진짜? 그말 되게 뭔가 고맙네. 어제 질투하진 않았어. 아직 뭐 그거 결정된 게 아니니까, 그치? 다른 그래. 즐겁고 있었다고 하던데. 조금 더 결혼의 마음이 제가 더 가지 않았나. 그래서 더 신중하고 싶었고, 더 좋은 사람을 보고 싶었고, 제 진짜 옆에 있는 상대가 누가 있으면 좋을지 제가 진짜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어서. 약간은 떨리고 많이 초조하고 좀 빨리 이게 최종 선택이 돼서 끝났으면 좋겠고. 자신감 지금 100%죠. 100%인데 윤비랑 얘 마음을 얘기했을 때 아직까지 결정 못 내렸습니다, 윤비는. 저는 운명을 믿습니다.